하품 행주더라고. 마시멜로 굽기 도전. 회젓가락. 꼬치는 하나만 꽂아서 샌들로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잘 구워져. 샌들로 하고 멀리서 구우면서 돌돌돌돌 돌려주면 잘 구워진대. 구미용이거든요. 이렇게 먹는 초콜릿 무침은 스모우에 먹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랑 한번 구워봅시다. 도전! 불 안 나게 조심. 불을 켜고 멀리서 구워져라. 너무 멀리 있나? 좀 가까이? 한 손이라 힘들어. 그 다음은 막 타버릴까봐 걱정돼서 여기서 구워진다. 구워진다, 구워진다. 대박. 맛있게. 엄마 불 붙었어. 엄마 살려줘. 엄마 불 붙었어. 크아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가. 그래도 잘 구워지는데? 구워진다고? 가운데가 잘 안 구워진다. 쫀득쫀득해. 됐어. 맛있겠다. 녹은 잘 구워졌어. 껍데기 벗길 수 있을까? 나도 궁금해. 해보고 싶어. 꽃이 바삭해졌어. 신기해. 달고나 냄새. 도전? 약간 옆에 찢어야겠다. 위로 안 돼가지고. 아니다, 위로 된다. 조선은 왜 이렇게. 난 덜 구워졌나봐. 벗겨지진 않고 그냥 부서져. 이렇게 껍질처럼 생겼어. 그래도 먹어보면 맛있겠지? 먹어보자. 진짜 엄청 맛있네. 손에 묻어도 더럽지만 뽀신뽀신하고 솜사탕 같고 천상의 구름 같은 맛. 약간 심심한데 달고 바삭하고 설탕 맛 맛있어요. 빵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초코파이 안에 있는 마시멜로 같은 맛. 맛있다. 녹아서 좋아. 이런 맛 사는 마시멜로 먹는 거구나. 난 그것도 못할 때까지 멀쩡한 마시멜로 안 구워 먹고 딱딱하게 그냥만 먹었네.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. 나중에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. 이번엔 제대로 오래 구워서 성공 한번 해보자. 맛있어요. 마지막 하나만 먹고 안 먹어서 두 개를 결국 구워 먹어버리는 소금 일품이죠. 엄마 하도 못해 불 붙었었다. 안돼. 불 붙은 불을 타. 여기서 천천히 녹은 물로 인내심을 가져서 구워야 되는데 자꾸 불 타버려. 좀만 더 익히자. 빠질까봐 엄마 젓가락에서 물렁물렁해지겠어. 조금만 더 밀어넣고 천천히 구워서 껍데기를 만들어주자. 이번에 진짜 성공하고 싶어. 떨어뜨려서 불나면 어째. 그럼 안 돼. 노릇노릇 익혀서 바람의 열풍에 구워주는 느낌으로 또 불다. 쉽지 않네. 껍데기 때문에 제대로 구워진 것 같아. 껍데기 벗겨야지. 그리고 해보고 싶었다고. 고정이 안 돼서 안 되는데? 더 입어야 되나? 더 바짝 입혀야 되나? 죽을 듯. 난 저 바짝 입혀야 되나? 아마 흑댕이가 원래 본래가 안 되는 맛이 나는 건가? 또 탈 뻔. 윗부분도 붙여. 야, 우리 쪽 들어오는데 다들 사람들 보니까. 아, 왜 안 돼? 실패. 어떻게 하지?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내게 정답을 알려줘요.
그리고 그냥 먹어버리네. 바짝 구우니까 더 구이 같다. 좀 더 탔지만 맛있어진 듯? 아이스크림하고 먹으면 짱이겠다. 아이스크림 맛있어. 맛있어. 훨씬 맛있겠다.